지금 보고 계신 K2 전차는 구독자 500명 달성 이후에 이벤트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RC탱크를 만드는 채널 JN코리아입니다. 이번 영상은 K2 주포 리코일 리프팅 제작입니다. 검은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절단합니다. 포신 조립 후 포탑에 올려놓고 체크합니다. 털의 기어와 간섭하지 않게 작업을 해야 합니다. 표시하는 부분을 절단합니다. 톱질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대놓고 사기치면 구멍 후벼 파는데 5시간 소요되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따라하지 마세요. 후회합니다. 포신을 당겨주는 작업입니다. 2mm 프라봉이 포신을 당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3mm 프라파이프가 통과하는 부품입니다. 구독자님, K2 리코일 작업하지 마세요. 막노동은 우리 땅이라도 있지요. 3mm 프라파이프가 삽입합니다. 포신을 당겨주는 2mm 프라봉을 삽입합니다. 이렇게 작업하는데 하루가 소요되었습니다. 이곳을 막아줄 거예요. 2mm 프라봉이 통과하는 구멍입니다. 중앙에 잘 맞춰서 접착합니다. 리코일 작동을 체크합니다. 이상 없으면 다듬어줍니다. 0.5mm 황동선입니다. 0.5mm 핀바이스. 2mm 프라봉을 당겨주는 황동선입니다. 리코일 서버모터 위치 받침 때 작업입니다. 포신을 당겨주는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서버모터의 브래킷을 만들었는데 K2 포탑 자체가 너무 얇아서 서버모터의 위치가 뒤로 이동했습니다. 연필로 표시된 위치가 처음 서버모터의 위치였습니다. 처음 위치에 서버모터를 절착하면 포탑의 상판 뚜껑이 닫히지 않아요. 서버모터를 연결하고 테스트 해봅니다. 360도 회전이 가능하지만 지속적으로 회전하면 개선이 꼬입니다. 탱크 앞쪽에 자석을 사용해서 열고 닫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애니공 터렛 기어 모터를 약간 아래로 내렸습니다. 포신 상하 리프팅 브래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포신 리프팅 제작 과정 영상을 촬영하지 못했습니다. 영상을 집중해서 째려봐 주세요. 1mm 황동선을 사용하였습니다. 서버모터의 회전 각도 때문에 중앙쪽에 배치했습니다. 케이2의 포탑은 공간이 정말 좁습니다. 최종 테스트를 끝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